안녕하십니까. KBS 특강 이규봉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소광우병 문제라든지 조류독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각종 피해라든지 불량식품 생산업체들도 심심치 않게 끊이질 않고 적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이 식품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아직 그 식품안전관리기본법조차도 미비되어 있는 상태라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안전한 식품은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BS 특강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S 특강에서 모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창구 청장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청자님, 사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작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금년 1월 31일 날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다소 무분별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옴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네. 자세한 말씀은 이따 본 강의 중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이 먹을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박수로 심창구 청장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심창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식탁의 안전을 주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오늘 우리 식탁이 얼마나 안전한가, 과연 안전한가 하는 현황하고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주부님들도 오셨으니까 또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식품의 안전성, 이것을 보증하여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정부 기구가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줄여서 보통 식약청이라고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그래서 KFDA라고도 하는데 이름에서 연상되다시피 미국의 FDA를 벤치마킹해서 1998년 만든 청입니다. 우리 식약청은 98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만 6살도 안 됐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아직 어린이의 단계에 있는 그런 청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식품, 화장품 이외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많은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약청의 그 인원은 846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약 160명이 박사님들이시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식약청이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식탁을 보장해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장에 나가서 식품을 구입하실 때
아무 걱정 없이 물건을 사실 수 있으신지요? 아, 적지 않은 분들이 뭐 가짜 식품이 많고 또 농약 범벅인 식품이 많아서 뭐 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실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있는 서점에를 나가봤더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굶겨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봤더니 여러 가지 식품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차라리 굶기고 싶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식품이 불안하게 되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식품이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식품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였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비해 보자면 농작물의 수확을 높이고자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농약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바람에 식품이 오염될 기회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무농약, 무공해 식품이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건 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수입 식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식품이 109개 나라로부터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150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난 식품만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었고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만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식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영어로는 GMO 식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뭐 이상한 그런 식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콩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바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이 윤택해진 탁도 있지만은 외식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저희 집 애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애가 둘이 있는데요. 아침만 집에서 먹지 점심 저녁은 다 사 먹고 돌아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로 집에서 먹던 거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학교 급식 등 단체 급식이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만 군데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 단체로 급식을 하는 데가 7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급식하는 데가 만 7천 군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화라고 할까요가 굉장히 바뀐 겁니다. 그런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변화 속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심불량인 범법자들이 이 식품 관련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가끔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은 무슨 가짜 고춧가루가 발견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짜 메밀냉면 뭐 색소를 탄 메밀냉면 가루가 발견됐다 단속됐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로 정말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또 하나는 또 일부의 경우긴 하지만은 그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말로 모든 식품을 이제 불신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조류 독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조류 독감에 걸린 닭은 익혀 잡수시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 번 TV나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고 잡수시질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친 과민 반응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복지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TV 앞에서 이 무료로 한번 닭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멀쩡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무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식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그 예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제목이 김장용 저질 양념인데 고춧가루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고춧가루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변질된 고춧가루를 혼합해서 제조한 고춧가루가 있었는가 하면은 고추씨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고춧가루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빨간 색소를 타서 고춧가루를 좋은 고춧가루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팔다가 저희 식약청 기동단속반에 단속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 그림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게 까나리 액젓이라는 건데 젓갈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과 물을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국민의 기초식품 레벨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실 때마다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식약청에서는 20대 다소비 식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자주 먹는 순서로 20가지 식품을 골라가지고 매년 11만 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다소비 식품에는 당연히 고춧가루, 두부, 콩나물, 라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1998년, 그러니까 식약청이 생기던 첫 해에는 약 5.2%의 부족함률을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식약청이 설립된 이후에 꾸준히 감소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1.2%, 1.3% 이런 정도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은요, 1.2%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잘 믿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매스컴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99%가 안전하다니 정말입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려도 한마디로 한 번에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한두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11만 건이나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미국이나 일본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1.2%의 내용이 나쁩니다. 다른 나라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함량이 좀 모자란다든지 뭐 다른 사소한 지킬 것을 안 지킨 경우에가 이제 주라면은 우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가짜 고춧가루라든지 가짜 메밀냉면 가루라든지 거의 악질적 범죄적 부족함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식약청은 기동단속반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숫자도 숫자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악질적인 범죄적 부적합 사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이 수준이 1.2%라는 숫자에도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 전체는 1.2%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지만 동경도는 0.3% 정도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숫자를 낮추려고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에 정부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그 채소를 좋아하죠. 뭐 상추쌈이라든지 깻잎, 미나리, 파 이런 것들을 먹기를 좋아하는데 그 채소류 중에 농약은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한번 최근에 경향을 조사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식약청이 생기기 전에는 3.1%의 부적합률을 보였었는데 작년에 예를 보면 1.3%입니다. 이것도 바꿔 말하자면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야채의 98.7%는 농약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물론 1.3%의 그 문제도 없애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중의 야채 농약 때문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은 좀 지나친 말이죠. 그 앞에 20대 다소비 식품과 엽경 채소류의 농약 잔류 농약 데이터를 보시면은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면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 야채 먹을 게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또 받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시면 적어도 98 내지 98, 95%의 확률로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먹을 게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차라리 굶겨라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지나친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9개 나라에서 식품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 식약청이 일선에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0.5%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그 수치는 사실상 낮은 수치고 식품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부적합이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이거는 비슷한 수치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수입 식품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98년의 물동량에 비해서 작년도의 물동량을 봤더니 수입 물량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품을 소수의 인원이 검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걱정이 된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검사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거나 또 무슨 정보가 있을 때는 정밀검사를 하고 보통 때는 관능검사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의 우리나라 대사관에 식약관을 좀 파견 내보내서 이상한 정보가 있나 없나를 수시로 보고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건이 잘 좋지 않아서 가장 우리나라에 많은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한 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그 식약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얻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적어도
한 7, 8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식약관을 파견해서 사전에 이상한 정보가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파는 식품, 뭐 식품이라고 해도 주로 과자류 이런 거지만은 그 사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슨 내복약 같은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엿인데 다이너마이트 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있고요. 또 돈 따발로 포장을 해서 속에 과자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시가라고 그럽니까? 담배 모양으로 만든 과자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례들이 단속됐습니다. 이거는 참 어른들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의 분량률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전국 학교 주변 등에서 9천 건을 수거해서 매년 검사를 해보니까 2%대에서 별로 낮아지질 않았어요.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이 이처럼 불량률이 일반 다른 식품보다 두 배나 높은 사실에 대해서 우선 식약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이 일반 식품보다 훨씬 안전에도 부족한 판에 두 배나 부족함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청에서는 올해 전력을 다해서 이 학교 주변을 일반 식품보다 훨씬 안전한 지대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는 식약청만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 여러분들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 식약청에서는 그 식약청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어린이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작 중입니다만은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려주는 만화를 제작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부나 국민 모두에게 잘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기차 승객석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배포함으로써 다 같이 식품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가짜 벌꿀이 있습니다. 또 가운데 보면은 뭐 누에 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바른쪽에 보시면은 인삼 농축에 가짜로 만든 게 있습니다. 뭐 물엿 이런 거 집어넣고 색소 집어넣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 이런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요 그림을 좀 한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목이 보시면은 돌가루 사용 식품입니다. 이 공업용 수입 돌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고혈압, 당뇨 이런 데 좋다고 건강 음료라고 속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제조업자는 구속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컨대 장어 구이를 하나 먹으러 가서 장어를 먹어도 이 장어가 참 맛있다. 아니면 뭐 좀 나아가서 장어에 참 영양이 많다고 그러지. 이러고 먹으면 되는데 꼭 먹으면서 장어가 뭐에 좋지? 뭐 정력에 좋다며? 내지는 뭐 좀 더
좀 나가면은 암 예방에도 좋대, 뭐 고혈압에도 좋대, 뭐 당뇨에도 좋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뭐 TV에서도 보시면은 시골이나 뭐 바닷가에서 뭐 농산물이나 해산물을 가지고 자랑을 할 때 그 리포터가 아주머니 또는 아저씨 뭐 이 농산물이 뭐에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답은요 들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소화에도 좋고요, 피부 미용에 좋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뭐 좀 더 나가면 정력에도 좋고, 암 예방하고 당뇨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만병통치다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음식을 가지고 남의 건강을 좌우하는 음식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문제는 가끔 좀 전문가라는 분도 한두 마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보고서 정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식품에 특별한 효능이 있으려니 하는 기대를 갖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돌가루입니다. 근데 고혈압, 당뇨에 좋다고 해서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먹는 사람도 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문제는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의약품을 식품에다가 몰래 집어넣은 식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윗부분에 있는 거는요, 당뇨에 좋은 식품이라고 선전을 해서 팔던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요, 아 이건 약이 아니래, 식품인데 이걸 먹으면은 당이 혈당이 내려가고 아주 당에 좋은 거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잘 먹습니다. 또 아래쪽 거는요, 발기부전 치료제인 호모실데나필이라는 약을 집어넣은 그런 식품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식품에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식품이 그렇게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식품에 발기부전을 치료해 줄 만큼 그렇게 좋은 식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불법으로 약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먹어야 될 약을 식품인 줄 알고 해가 없는 줄 알고 양도 정확히 지키지 않고 먹기 때문에 이제까지 병원 약을 잘 먹고 있던 환자가 혈당 컨트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잘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그 환자가 혈당 컨트롤을 놓쳐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살인 행위입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도 심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양도 일정하게 넣지 않고 또 순도도 깨끗한 걸 넣지 않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의약품 등을 첨가한 부정식품, 소위 건강식품이라고도 많이 말하죠. 이런 것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확실히 뭐에 좋다 이런 효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식품을 팔 때 뭐에 좋다 이런 식의 선전을 하고 팔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뭐에 좋다라고 선전하면은 다 단속을 받게 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요, 식품과 의약품 중간쯤에 존재하는 영역의 그 식품이거든요. 모양도 옛날 식품 같은 그런 식품이 아니라 뭐 정제, 캡슐제,
액제 이런 식으로 모양 자체도 거의 의약품처럼 생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법이 금년 1월 31일을 기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그런 행위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관광버스, 뭐 경로당 이런 데 다니면서 이상한 식품을 많이 파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의 과대 식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다 비싸요. 그래서 건강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은 식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다시 반등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재미난 얘기로는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2002년 월드컵에 해였기 때문에 혹자는 국민들의 사기가 살아서 식중독증 다 이겼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후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식중독균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후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균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가를 한번 봤더니요. 25도씨에서 세균이 한 마리 있었다고 치면은요. 조건만 잘 갖춰주면은 4시간 안에 1600만 마리로 증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25도에서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는 얼마나 빨리 자르겠습니까? 그래서 식중독에는 그 온도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초봄이라도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식중독에 대한 긴장이 풀렸던 그런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방심을 해서 초봄에도 식중독이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손만 비누로 잘 씻어도 99%의 세균이 손에서 다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가 실험한 걸 그전에 어디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이 손에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손에 세균이 굉장히 많은데 밥을 요리를 하는 분이나 먹는 사람이나 손을 꼭 씻도록 한 것을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학교예요,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 데가 만 군데가 있고 직장에서 단체 급식을 하는 데가 7천 군데가 있는데 직장의 단체 급식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발생률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발생률이 3배가 높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조리나 먹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회사보다 학교가. 재료가 싸게 만들기 때문에 재료도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학교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시설이 없는 데는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학교 그 급식 시설을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학교의 주방은 그냥 방충망만 쳐놓고 창문을 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바람이 확 불면 먼지도 모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공조 시스템을 해가지고 바깥에 그런 모래나 먼지가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는 저는 그 식중독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2세들이 먹는 학교 급식이
식중독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 그런 레벨에서만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좋은 균형 잡힌 영양식을 먹여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기르느냐 하는데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식중독 안 걸리고 넘어가는 방법 없을까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주부님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도요 크게 나눠서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화장품은 뭐 피부에 보습을 주는 피부 보습 효과,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든지 피부를 씻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일반 화장품이라고 그러는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는 기능이 있다고 식약청이 인정을 해준 경우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피부 미백, 피부를 좀 하얗게 해준다. 두 번째는 주름을 좀 개선한다든지 부드럽게 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외선을 좀 차단해준다. 이 세 가지 말 이외의 효능을 쓰면 거짓말입니다. 화장품에는 그 이상의 말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쓰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불법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쓰려면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은요, 먹는 화장품, 뭐, 뷰티 푸드 인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화장품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이런 제품에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이런 화장품을 선전하는 게 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TV 홈쇼핑 이런 데 보면은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화장품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러 개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 이런 효능이 거짓말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좋으면은 한 가지 제품으로 뭐 살 빠지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명확한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얘는 여드름 치료 이제 붙이세요 하는 이런 화장품이 있는데 이런 화장품도 정말 효과가 있다면은 의약품으로 당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살균 소독, 뭐 감염증의 유효, 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용 크림이다, 먹는 콜라겐 화장품이다, 발모 촉진 화장품이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또 피부에 뭐 독소를 빼내준다, 탄력성이 20% 증가된다, 여드름과 아토피를 치료하는 화장품이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불법이고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입니다. 그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전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좀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서 정상적인 식품을 구입해서 드시면은 뭐 방부제나 보존제나 규격이나 또 농약이나 면에서 99%의 확률로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뭐에 좋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식품을 좀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식품에 그렇게 근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농담 같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식생활만 하시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강에 좋다고 유혹하는 제품을 사서 드시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건 아이러니인데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식품을 쫓아다니시지만 아니면 정상적인 식생활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남의 말을 좀 너무 듣지 말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누가 뭐 먹고 좋아졌대 뭐 감쪽같이 났대 이런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혹시 그 경우에 운 좋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제가 하나 예를 좀 더 들죠. 저희 어머니가 그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잘 병원약 잡수면서 그럭저럭 조절을 하고 계셨는데 동네 지나가는 할머니가 해당화뿌리 살만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보고 사달라고 그러시죠. 제가 그런 거 사드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또 마음이 급하셔서 한꺼번에 많이 데려먹고 싹 놔버려야지 해가지고 또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맨 처음에 말해준 할머니는 굉장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형제인 막내 이모는 30년 전에 당뇨병에 걸렸는데 병원약 이외에는 절대로 안 잡어요. 어떻게 형제분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모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관련으로. 그래서 남의 말을 좀 건강에 관해서 믿지 마시고 또 잘 모르면서 너 그런 병에는 뭐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 좀 하시지 말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표시사항을 좀 잘 보세요. 식품을 보시면은요 뭐 언제 만들었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다, 회사는 어디다 이런 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식약청에서 금년부터 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식품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표시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한 11가지 정도를 고를 수 있더라고요. 뭐 계란, 우유, 게, 땅콩, 뭐 여러 가지 도마도,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품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건 내가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표시하도록끔 이제 강제화하려고 합니다. 또 뭐 라면이라든지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빵 그런 데는 영양 성분을 좀 표시하도록끔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유전자 변형 식품이 3% 이상 들어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보실 때 표시사항이 깨알같이 많이 적혀있는 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식약청에서는 HACCP라는 마크를 준 회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뭐 영어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위해요소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좀 안전한 식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HACCP를 그냥 햇섭이라고 그냥 발음을 하는데 햇섭 마크를 햇섭을 지정해주는 그런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보실 때 햇섭 마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햇섭 마크가 있고 하나는 없으면 같은 값이면 햇섭 마크가 있는 식품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그 식품 문제는 뭐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품 먹을 게 없다 이런 소리는 많이 하시지만 어디 누가 파는 무슨 식품이 불량식품 같다라고 전화는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 1399 전화를 만들어놨죠. 1399 전화가 뭐냐면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인데 13, 일상적으로 99, 입과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에 문제가 있어 보일 경우에는 1399에 전화를 거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외우시기도 쉽죠. 뭐 서로 고발하는 풍토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 된 느낌도 있습니다만 식품에 관한은 우리 서로서로가 봐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심 가는 식품을 보셨을 때는 신고를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잘 안 하실까 봐 신고를 하시면은 적지 않은 금액의 보상금도 드리니까 좋은 일도 하시고 보상금도 받는다 이런 걸 아시고 많이 신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긴 말씀 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시면 98% 내지 99%의 확률로 안전하지만 건강 기능에 대한 지나친 맹신으로 이상한 식품을 쫓아다니면서 많이 드시면은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화장품도 아까 말한 세 가지 기능 이외의 기능을 선전하는 제품은 불법이거나 허위 과대 광고이니까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리나라가 연말쯤 되면 확실히 식품 문제의 안전성이 느낌이 전혀 달라졌다. 정말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 뭐 광우병이다 조류독감이다 해서 참 이 걱정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식약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건강과 관련된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혹은 강의 내용 외라도 오늘 식약청장님 직접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허위 과대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그 방송을 보면 건강보조식품이나 그 화장품 등의 그 허위 과대 광고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광고를 생산자와 판매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는 자기가 허위과대 광고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 사람을 우리가 단속하면은 그 사람의 또 아는 옆 사람이 광고를 하고 그 사람이 팔고 또 우리가 단속하면 또 옆에 사람이 팔고 그래서 제가 극심한 경우에는 1년 동안에 18번을 잡았는데도 살아남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대목이 우선 있었고요. 근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제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고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홈쇼핑이나 유선방송 등의 그 수많은 그 허위 과대 광고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도 금년 지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느슨한 형태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되는 것은 전부 다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정화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요즘 조류독감이 성행입니다. 근데 동남아 국가 쪽에서는 조류독감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예.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 예. 그 동남아에서는 이제 많은 환자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선 이제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동남아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동남아에서는 닭을 산 닭 그대로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 닭을 사서 이렇게 파는 경우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그 조류독감이 발생한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닭의 반출도 안 되지만은 닭똥이라고 그러죠. 개분의 그 반출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그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가열하면 다 죽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소비자는 전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뭐 바이러스 자체도 조금은 이제 동남아의 것과는 다르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 예.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걱정을 조금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심창구 식약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뭐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전해주셨고요. 또 화장품 문제, 개인위생관리 등등에 대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정보들 잘 기억하셨다가 실생활에서 활용하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창구 식약청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식품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 또 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될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조금은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그 식품 안전 관리 기본법도 제정이 돼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불량 식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일도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이 정말 건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KBS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